5월 16일 KBC 3분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기아 김기태 감독 사퇴, 검찰 배출 조작 압수수색, 광주 세계 수영대회 기념 주화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기태 감독이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 감독은 팀을 위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팬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대전 한화전부터는 박흥식 퓨처스 감독이 기아의 지휘복을 잡습니다. 검찰이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 수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GS 칼텍스와 LG화학, 롯데케미칼, 산업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여수산단 입주업체 5곳과 삼성전자 광주공장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업체들 중 일부는 특정 대행업체와의 공모나 유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바꾸지는 않았는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검찰은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업체 간 공모 여부를 밝혀낼 방침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용석 광주시장이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자한당과 황교안 대표가 5.18 망언자를 두둔하고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5.18 기념식 참석을 환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세력이 물리적 충돌을 위해 반 5.18 정서를 부추기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 한다며 시민들이 보수단체와의 충돌에 휘말리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대회 기념 주화가 공개됐습니다. 수영대회 조직위가 공개한 기념 주화는 액면 금액 3만 원인 은화로 지름 32mm, 중량 14g의 원형 형태로 제작됐으며 판매 가격은 보관 상자를 포함해 4만 3천 원입니다. 주화의 앞면은 평화의 물결을 헤치며 접영을 펼치는 선수의 모습이 형상화됐으며 뒷면에 대회 슬로건과 로고가 새겨졌습니다. 이틀째 광주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조금 전 저녁 6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 소식이 예보되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수량은 최대 60mm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광주의 기온 17도, 전남 12도에서 17도의 분포 보이겠고 낮 기온 23에서 28도 기록하겠습니다. 잠시 후 KBC 8뉴스에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